빚으로 어떤 걸 하실 수 있으신가요? 네, 빚으로는 네. 매달 매달 이자를 내야 되고요. 그 빚 말고요. 그 빚 말고요. 예. 밝히는 거고 네. 빚으로. 어쨌든 이제 빚, 전기가 없는데 전기를 만들어냅니다. 빛으로? 빛으로요? 빛을 모아서 말이죠. 빛으로 전기를 만들어낸다? 네. 태양광 아니겠느냐, 결국. 그런 거 아닙니까? 저희가 단순히 태양광이라면 들고 오지 않았겠죠. 그보다 훨씬 신기한 빛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빛과 전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빛으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? 우리 정규 회장? 빛으로 불을 붙이기도 하고 돋보기로 네. 모아가지고 어허. 그런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변환 에너지 장치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변환 에너지 장치. 점점 더 멀게 느껴진다. 잘생긴 애가 똑똑하게. 예. 제가 가장 유명한 빛을 알고 있죠. 오! 오! 아하,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? 안치시면 어떡해요? 겁나 했는데. 손을 잡아요, 그리고 하늘 봐요. 수많은 그 HBT를 사랑해주셨던 분들이 네. 과학자가 돼서 전기를 다 만들고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. 반딧불이나 아니면 플랑크톤 같은 자체적으로 빛을 이렇게 빛을 만들어내는 생물들이 있잖아요.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면 진짜 신기하지 않을까.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. 그게 이제 이 뒤에 무대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. 과학일까요? 맞을까요? 트릭!